영스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온유가 영스엔 웬일이야? 웬디의 영스히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년 6개월 만에 세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한 우리 온유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본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고요. 네. 온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DJ와 게스트로 또 온유씨를 만난 건 처음인데 네. 되게 새롭고 네. 또 약간 또 긴장도 되면서 긴장되세요? 약간 왜요? 뭔가 더 많이 알려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앨범을 조금 더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그런 약간 무게감이. 긴장감. 네. 네네네. 그런 약간 긴장감. 저에겐 아주 좋은 긴장감이네요. 아 네. 저는 좀 그런 다른 긴장감.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항상 뭔가 아 웬디 너무 밝게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구나. 뭔가 좋은 영향력을 굉장히 선사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언제나 볼 때마다 미소를 머금고 있길래 아 되게 이 친구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뭐 본인이 잘한 걸요? 아니요. 둘 4498님께서 완디와 온유가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모습 어색하면서도 좋고 그렇네요. 그래도 둘이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착하지만 요즘에 할 말도 하게 됐고 또 둘 다 숙소에 오래 살고 있는 멤버고. 숙소 사세요? 네. 아직도요? 네. 와 그럼 몇 년째 사시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이제 중간에 잠깐 나가서 있다가 네.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때 잠깐 있었다가 네. 약간 몸이 안 좋았을 때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계속 숙소에. 네. 와 저도 한 3, 4년쯤 전까지 산 것 같거든요. 오. 그러면 한 12년, 13년 정도 네. 산 것 같아요. 전 계속 숙소에 있을 것 같아요. 응. 숙소가 편해요. 사실 잠만 자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 집 있고 네. 밥 있고 네. 뭐 청소도 해주시고 네. 좋죠 뭐. 저는 숙소가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희혜진 님께서 계속 미소가 지어지네요. 훈훈의 만남이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우리 온유 선배님이 우상이고 미소가 되게 예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미소가 원래 미소가 예쁜 사람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황근아님께서 진기 목소리랑 웬디 목소리 너무 좋잖아 라고. 아, 또 음색이 또 너무 좋으신 우리 맞아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또 온유씨가 영스를 찾아준 이유가 있죠. 네. 영스에 웬일로 오셨나요? 앨범 홍보하러 왔습니다. 아 세 번째 미니앨범이 나오셨죠. 네 저희 세 번째 미니앨범이 짜자잔짠짠짠 무려 1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아, 앨범 제목이 Flow고요. 아,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좀 이 시간이 흐르는 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가장 나다울까를 생각하면서 이 네. 앨범을 만들어봤고요. 네. 그런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듀싱에도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요.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한 곡도 프로듀싱 참여하는 것도 되게 대단하고 멋진 일인데 네네. 전곡을 다 그렇게 참여해서 내 곡을 만들고 그 앨범을 발매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어쨌든 같은 회사였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곳에서 그쵸. 환경에서 그쵸. 많은 걸 배웠고 그 안에서도 프로듀싱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프로듀서라는 책임감과 네. 뭔가 이 이름을 제가 아직 짊어지기에는 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도전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 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나와서 같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프로듀서라는 요 직책을 달게 됐는데 네.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또 모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이야.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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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앨범 제목이 플로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뭐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목소리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약간 트라우마처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모창을 하거나 뭐 성대모사를 해도 네. 전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니야, 너는 오니야. 그쵸.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큼 개성이 또 강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난 정말 나 빼고는 못하는구나. 그쵸. 이렇게 되니까 점점 막 의기소침해지고 이거에 목소리의 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다가, 제일 좋은 힘인데. 네. 그러다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목소리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노래를 잘한다가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니까 저의 가장 큰 매력은 목소리지 않을까. 이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디벨롭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본인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 매력을 어필을 하셔서 그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라는 곡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제목 옆에 beat drum이라고 써있던데 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또 담은 건지. 요 beat drum이라는 게 사실 드럼 셋에 보면은 베이스 네. 드럼이 있고 네. 뭐 스네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심벌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 곡이 드럼 셋을 좀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네. 그래서 쿵쿵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네. 뭔가 많은 분들이 짝 소리에 맞춰서 같이 신나게 이렇게 뭔가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비트럼이라는 처음 주제를 그냥 부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사에도 좀 접목시켜서 이런저런 쉬운 가사로 여러분들 한번 들으셔도 따라하실 수 있게 있는. 네 그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앨범 자체가 되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담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요? 모든 곡들이 다 아, 다 들어보셨어요? 네 당연하죠. 이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카로님께서 이번 앨범 노래가 다 좋은데 매력이 만장일치로 타이틀이 됐나요? 매력이 타이틀이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매력은 맨 나중에 나왔어요. 이 수록곡 일지 타이틀곡일지 모르는 곡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앨범 퀄리티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요 매력이라는 곡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살짝 묻혔던 곡이에요. 요번 앨범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곡인데 점점 이 저희 대표님이 계세요. 점점 요 노래가 좀 들어온다. 들으면 들을수록. 네,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요. 좀 끌리는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계속 같이 듣다 보니까 제가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캐치하고. 네. 네. 그래서 요 노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요즘에 제가 사실 음악방송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공연을 좀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공연을 준비하느라 음악방송도 좀 이렇게 네. 밀어두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요 곡을 고르게 돼버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곡을 저도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배님의 매력을 다양하게 뭔가 볼 수도 있고 그게 네. 느껴지고 들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혹시 그 아까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 그 문장 있잖아요. 네. 혹시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제 매력 알죠. 네. 저도 제 목소리인데 저는 당연, 좀 네. 다양한 톤이 담겨져 있어요. 네, 네. 근데 되게 따뜻하면서 너무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누가 들어도 근데 저는 이게 저도 이걸 찾은 지 한 1년도 안 됐어요. 이 자신감이 변천사가. 붙은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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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다양한 조금 따뜻하면서 좀 근데 오늘 선배님의 날인데?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도 웬디 씨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뭐 따뜻한
약간 저는 좀 따뜻한 톤을 가진 보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좀 가을 겨울 약간 이런 봄 모르겠어요. 좀 네, 전도 보컬 톤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가사 전달력이 좋으시고 그걸 들으면서 소리를 듣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배합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찌르지 않고 부드럽게 들을 수도 있고 어머, 감사해요. 세게 부르실 때는 와 진짜 빵 터지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또 우리 4982님께서 매력 포인트 안무 구간 너무 귀엽던데 온유가 직접 정했네요. 요 볼콕이랑 향수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네. 제가 안무를 짤 때도 살짝 네. 디렉팅을 했는데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사실 공연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장에서 되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라고 하다가 노래도 좀 쉽게 가면 좋겠고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요 안무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볼곡 안무도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요. 네. 네. 그렇게 향수 됐습니다. 냄새를 맡는 듯한 안무도 있고. 네. 아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쌤 웬일이야. 온유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씨에게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들 다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영쌤이 준비한 선물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 하는데 네. 정말 감사하게도 또 온유씨께서 라이브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 온유 씨의 매력 넘치는 신곡 매력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복잡한 도시 노이즈 그 속에 너를 파인딩 네 곁에 있을 때 뭔가 다른 비트가 울려 처음 만났던 순간 마주한 모든 순간 빠르게 뛰는 심장 차가우면 아까워질수록 선명해져 또렷한 너만의 비트 날 보고 웃어주면 너 말곤 무너져가 우리 매력 쿵쿵 따먹을 때려 뛰어킨 날 뛰어잡아 설레이는 마음 운이 매력 쿵쿵 묵직한 매력 계속돼 난 빠져들어 운이 리듬에 난 지금부터 몸을 맡겨봐 모두 함께 즐기는 거야 So play loud volume up 크게 loud 빨라지는 템포는 going wild 묵직한 bass kick 네가 연주해 my heart 머리끝부터 발끝 모든 게 너의 매력 반응에 계속 my heart my heart just a moment 어지럽고 좀 아찔해도 느낌이 좋아 지금이 내 손을 잡아주면 너 말곤 잊혀져가 운이 매력 쿵쿵 다 맘을 때려 뛰어킴 날 휘어잡아 설레이는 맘 운이 매력 쿵쿵 묵직한 매력 난 떠져들어 우는 리듬에 난 지금부터 몸을 맡겨봐 모두 함께 즐기는 거야 다시 한번 모두 던져봐 Let me hear say Like a beat drum I love this play girl Now play on 네 매력 내 매력 yeah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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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져들어 yeah. 감사합니다. 네 오니씨 매력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괜찮으신가요 노래? 너무요. 아유.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라이브인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니 라이브예요. 그러니까 라이브지만 이게 음원을 틀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 권려원님께서 집에 드럼이 없는데 진교파 목소리 들으니까 심장이 쿵쿵 뛰어요. 드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세탁기가 옆에 있으신가 보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좋고 이게 초반에 들은 것보다 정말 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중간에 랩 부분이 저는 나올 줄 몰랐어요. 처음 들었을 때. 네. 근데 랩하시는 것도 정말 놀랐고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뮤비에 보면은 드럼을 치는데 일부러 드럼 치는 거랑 랩하는 거랑 같이 넣으신 거는 씬을. 네, 네. 그쵸? 네. 그리고 랩 끝나니까 또 드럼 치는 씬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이걸 노리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뮤직비디오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아 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중간에 이거 Hey Girl 뭐 이런 거. 네, 네, 네. 그것도 너무 매력 있었고. 그거는 약간 그 샤이니 들으면 아 네 샤이니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느낌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라이브 그 라이브 버전처럼 네. 한 것도 있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락킹한 느낌처럼 또 편곡을 하셔가지고 네, 한 것도 네.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보셨어요? 당연하죠. 아이고야 이런 몸둘 바를 모르겠네. 당연하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옐로우님께서 드디어 정식으로 온유가 랩을 불렀는데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래퍼 온유 16년 만에 데뷔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랩을 한 건 이 노래가 처음이죠. 사실 솔로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샤이니 앨범에는 짧게 짤막하게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제가 좀 무서워해서 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감 있게는 네, 좋게 네,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간호금 때 여기 파트를 살짝 멜로디로 바꿔볼까? 아, 요런 싱잉랩처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짧으니까 한번 불러보지 뭐 아~ 이렇게 된 게 녹음 버전이 그냥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오. 좋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하실 때도 라이브 하실 때도 그냥 이제 너무 편하게 네.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혹시 랩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평소에도? 사실 제가 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전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따라하고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멤버들 중에는 랩을 이렇게 전담해가지고 그쵸. 해주는 친구들이 아, 있다 네. 보니까 뭔가 약간 놀림 받을 것 같고 놀리진 않아요. 아. 네, 놀리진 않는데 놀림 받을 것 같고 혼자 아, 좀 의기소침해서 어.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제는 좀 이렇게 이미 이렇게 된 거 어, 그냥 해보자. 해보자. 네. 어, 근데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낌도 너무 좋고. 네. 네. 오늘은 영스 초대석 영스 앤 웬일이야 온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히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민준기님께서 진짜 합격 목걸이 걸어드려야겠네요. 어떻게 도전해보시겠어요? 아싸 통과 감사합니다. 아 칭찬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장세정님께서 매력 진짜 매력 넘치게 좋아요. 안 들은 사람 없게 홍보 많이 해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생일인가요? 그만큼 곡이 좋고 네. 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이. 네 진짜 곡도 좋은데 꼭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가서 그 라이브 버전도 꼭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도 들으셨다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색다른 버전으로 진짜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어, 감사해요. 계속해서 온유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온유 씨? 샵 1077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입니다.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저희는 3부에서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따 만나요. 네, 이따 봬요. 있을 땐 뭔가 다른 비트가 울려 바람이 불어올 때 아름다운 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다 more Let's go to the young street to woohoo Would you like to meet air?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영스위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영스에 놀러온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전 3부로 함께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와!
서클님께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속 썩인 혹은 가장 시간을 오래 끌었던 작업은 뭘까요? 그리고 반대로 착착착착 자연스러운 플로우로 진행됐던 작업은?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사실 제가 앨범 준비하면서 뭐 곡 작업하는 것도 오래 끌었던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컨셉을 정하고 포토를 어떻게 하는지 뭐 앨범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앨범이 실물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종류로 나올 건지 굿즈는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런 아, 모든 걸 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와. 되게 다 섞여 있어요. 시간대가. 그래서 뭐가 딱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네. 와. 근데 선배님 이런 얘기 하면서 되게 여유가 느껴져요. 저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이런 말 하면 막 보통 얘기할 때 아,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진짜 바쁜 시간들이었고 아 이런데 보통 얘기하는데 너무 여유가 느껴져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제가 요즘에 또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편해져서 뭔가 어디 나가서 노래할 때라던가 방송에 나가서도 이렇게 노래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좀 편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저에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나오는 그런 방송에 방송들의 라이브 클립들을 막 다 찾아서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진짜 뭔가 되게 편안한데 감성이 다 너무 느껴지는 져서 더 울컥하는 느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별택 씨도 그렇고 별 네, 선배님의 네. 12월 32일 노래도 네, 그렇고 네, 네, 네. 다 뭔가 엄청 왜 내가 다 울컥하지? 예전의 감성이랑 조금 더 뭔가 더 짙어지네요. 편하게 부르시는데 네. 더 울컥했어요. 되게 덤덤하게 부르지만 더 뭔가 그런 느낌?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랬었어요. 네. 아,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리자, 유다정님께서 앨범 사서 구경해봤는데 프로듀서 이름에 온유 이름 쓰여있는 거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이름을 딱 보고 와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진짜 네. 뿌듯했을 것 같아요. 대신 뿌듯하기도 하고 대신 이게 오롯이 제가 책임감을 아 그쵸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아, 빨개지니까 네. 우리 온유 씨께서 직접 프로듀싱하고 전곡 작사에 참여한 앨범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오늘 영스에서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함께 들어볼 건데요. 온유 씨가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영스에서 듣고 싶은 수록곡 탑 3. 예. 아, 그럼 첫 번째 노래부터 만나볼게요. 난 아래 위로 흐름을 타고 선을 따라서 발맞춰 이번 트랙의 올라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 노래는요 제가 처음에 생각을 사람이 이렇게 껌종이처럼 은박지처럼 날아다니면서 네. 되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바람에 막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되게 밝게 해주는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어이없는 상상이지만 이게 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네, 김이나 작사가님이랑 또 같이 작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저는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저는 여기서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여기 있잖아요. 네. 그냥 부르시다가 그 코러스 부분이 이렇게 딱 샤하게 부르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가사가 느껴지는 느낌? 바람 부는 것 같이 네. 좀 그거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틀고 했어요. 아 그래요? TMI네요. 네. 그래서 이 바람을 불면 뛰어올라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이 가사가 네. 너무 그렇게 다 들려지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이 그럼 노래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4번 트랙의 Shape of My Heart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는 제가 처음 쓸 때 어떤 모양이 되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네. 어떤 병에 담겨도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노래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그 누구나 그 모양이 다르더라도 사실 상관없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다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노래를 썼습니다. 아니 뉴님께서 Shape of My Heart를 가사에 나오는 시간 새벽 4시 30분에 썼다고 하던데 네. 온유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시 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밤도 아니고 뭔가 온전히 또 새벽도 아니고 또 아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난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회색이면 어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회색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비춰서 뭐가 다른 게 있겠어? 난 양쪽 다 갈 수 있어. 이런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에서 곡 전체가 되게 힘을 빼고 부르다가 네. 이것도 나이고 저것도 나인 걸 이에서 힘이 들어가면서 딱 그거를 힘 강조해서 부르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엄청 모든 걸 파악하셨네요. 맞아요? 네. 우와. 그래서 이게 되게 메시지가 딱 정확히 저한테 와서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Shape of My Heart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온유 씨의 마지막 추천곡은요 다섯 번째 트랙의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이게 올해 7월에 발매되었던 싱글이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이 노래는 네. 어떤 곡인가요? 일상에 지치신 분들이 요 노래를 들으셨을 때 공감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는 요일들이 다 있지만 명확하게 무언가를 해도 안 해도 사실 상관없고 본인만의 시간은 또 흐른다 이런 걸 표현했던 곡입니다. 이 월화수목금토일 씩이라는 가사가 되게 캐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모든 수록곡들에 대한 하이라이트 클립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서 이게 점점 이 테이블이 다 책상 위에 다 일이 네, 다 쌓여가면서 막 네. 그게 너무 다 귀여웠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포얼님께서 월화수목금토일에서 매일 아침 난 눈도 잘 못 떠 5분만 더 알람 꺼 가사에 마음 깊이 공감한 1인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이 공감할 만한 가사는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요거는 사실 제 상상력입니다. 네. 이 가사가 새벽에 한 번에 그냥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계속 간호금 하고 다른 가사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컨펌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쉬우면 어떨까, 조금 더 귀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제가 후루룩 썼습니다. 온유 씨는 알람을 한 번에 듣고 일어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근데 대단하시다. 이럴 때도 있어요. 5분만 더 조금만 더 있고 싶다 막 그러고 끌 때도 있어서 예전에는 알람을 막 여러 개 지정해 놓고 자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좀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노래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온유 씨가 뽑은 이번 앨범의 수록곡까지 만나봤는데요. 뭐 세 번째 트랙 마에스트로도 제가 뭐 바닷속의 마에스트로
같이 네,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벌스 부르고 프리코러스 때 한음으로 약간 느낌 없는 것처럼 감정 없는 것처럼 부르시고 코러스 넘어가가지고 샤하게 부르시면서 표현해 주신 데 것도 너무 좋았고. 와, 저 계속 소름 돋아요. 저는. 아 그래요? 얼마 공부해 오셨어요? 공부했어요. 아니 그 제가 느꼈어요 그냥 그렇게. 아 진짜요? 그리고 포커스도 'Cause Loving You' 하고 나오는 그 신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신스 위에 목소리를 얹으셨더라고요. 네. 두 번째 것만. 네. 네. 뭐라고 하시는 건지. 'Cause Loving You'. 아 그거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신스 이게 막 되게 화려한 노래는 아니잖아요. 뭐가 막 많이 얹어지고 막 쿵쿵하는 노래가 아닌데 그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그 신스랑 목소리랑 다 이런 게 포커스도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 노래라서. 맞아요. 또 다른 색다른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전곡이 다 좋으니까 여러분 다 1번부터 6번 트랙까지 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또 우리 강영희님께서 올라를 들었을 때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가사처럼 힘을 쭉 빼고 바람에 모든 걸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내 몸을 훑고 가면서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진기 오빠 덕분에 바람에게 위로를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적 있어요. 네. 다 F의 모임인가 봐요 지금. 네, 저 요즘에 되게 T화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닌데? F 같으세요.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아 반반이신가? 네 그런가 봐요. 약간 가사를 지금 쓰신 것도 보면은 약간 공감되는 가사도 너무 많고 네. F 같으신 줄 알아 F이신 줄 알았어요. 그럴 때는 좀 F인 것 같고요. 음악하실 땐? 네. 또 그냥 일할 뭐 땐 T 일할 때는 좀 T인 것 같고. 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느낌. 그렇거든요. 우리 김민정님께서는 저는 앨범 처음 들었을 때 온유란 사람을 노래로 만들면 올라 그리고 Shape of My Heart 이 두 곡이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떤 느낌인 거죠 그럼? 올라 좀 자유분방하고 산뜻한 바람 불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전 생각했는데 이유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님. 또 네루님께서 수록곡 노래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한 구절 직접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왜 마음에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 너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아 정말 많아서 지금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다가 그러면 그동안 네. 다른 또 문자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구사님께서 노래들이 한글 가사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의도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가사를 쓸 때 생각보다 그 영어 가사를 넣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영어 가사로 있던 걸 살려서 가는 게 아니면 그냥 떠오른 생각을 바로 투영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영어가 갑자기 생각날 리가 없잖아요. 됐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아마 한글 가사지 않을까 거의 데모에 생각이. 있는 그런 가사를 살리지 않는 이상. 네. 또 아코님께서는 샤이니 멤버들이 서로 챌린지를 찍어줬는데 찍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챌린지를 함께 찍으면서 사실 태민 씨의 챌린지도 제가 함께 했는데 네. 그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그리고 민호 씨와도 같이 찍었는데 그렇게 서로 신나서 챌린지를 찍게 될 줄은 네. 진짜 몰랐어요. 되게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하셨어요. 이렇게 지나 보니까 팔짱 끼고서 이렇게 도는 것도 맞아요. 방방 진짜 뛰었어요. 되게 방방 뛰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보는 네. 사람도 되게 행복해 보였던 그런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한 번에 오케이가 되셨던 건가요? 사실 한 두 번 정도씩 찍은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두세 번은 찍어야지 네, 오케이를 네. 하니까. 네. 또 우리 류다정님께서 온유씨 10월 5일 6일 팬코나시잖아요. 방금 네. 티켓팅 성공한 친구들 축하해주세요. 아 내일 일반 예매인데 만관부 성공한 친구들을 위해 스포 살짝 해주신다면 아니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네. 8시에 또 팬콘서트 선 예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팬분들께서 열심히 티켓팅을 했을 텐데 그런 팬분들을 위해서 혹시 스포를 살짝 아주 살짝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스포를 제가 아 웬만하면 이번 앨범의 노래를 다 불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생각 중입니다. 생각. 네. 그 생각이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겠네요. 네. 또 20. 아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축하드려요. 아까 축하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네.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또 1번님에는 내일이니까 내일 또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못하신 분들은. 아, 네. 그 내일 있으니까 화이팅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티켓팅이 근데 진짜 은근 어려워요. 저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자리를 잡아서 우와! 제가 뭐 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네. 뭐 문자 보내고. 네. 근데 그런 데서 나 이번에도 참가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절대 하지 말라고. 아, 그쵸. 팬분들 자리를 남겨주셔야죠. 네, 안 네, 됩니다. 네. 내일 일반 예매를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배님께서는 한 네. 소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노래죠. 세 번째 트랙 마에스트로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노래도 소개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래의 시작은 제가 니모가 되는 거였어요. 아~ 니모처럼 그 작은 흰 동가리가 되어서 네. 바닷속에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지휘도 하면서 아~ 막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아~ 그렸던 그런 곡입니다. 아,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클립에서도 이렇게 바닥처럼 바닷속처럼 해고서 이렇게 지휘를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에스트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뉴 선배님의 마에스트로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한 소절 생각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자유로운 걸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들으셨겠지만 올라를 아~ 맨 앞 소절을 조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난 아래 위로 흐름을 타고 선을 따라서 발맞춰 이렇게요? 아!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너무 한 소절이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 생각에 이 한 소절 듣고서도 지금 팬분들이 지금 내일 일반 예매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또 이공사님께서 예전에 오뉴 씨 딱밤을 위해 훈련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 훈련이 이번에 시구할 때 도움이 됐나요? 엄청 잘 던지시던데요? 라고. 사실 딱밤을 위해서 훈련을 한 것과 네. 시구를 할 때 훈련한 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달랐다. 좀 달랐습니다. 네. 이게 중지를 위주로 쓰는 딱밤과 네. 중지와 검지를 같이 써야 되는 요 시구의 특성상 네.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오~ 네. 스킬도 좀 다른 것 같고. 오~ 네. 오~ 하지만 잘 던지셨다. 아니, 재밌게 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5753님께서 트와이스 정현씨가 진행하는 너튜브 감별사 출연한 걸 보니 캠핑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네. 최근에도 간 적이 있는지 캠핑에서 가장 좋아하고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라고 거기 내놓은 그 뭐지 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 보니까 고기를, 때, 네. 네, 고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보니까 고기 많이 드시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추천 메뉴가 뭔가요? 사실 빨리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파스타 네. 진짜 쉬워요. 파스타 좋습니다. 네. 오, 최근에도 가신 적 있으세요? 바쁘셔가지고. 네. 제일 최근은 한 1년 넘게 전인 것 같아요. 아, 좀 오래되셨구나. 네. 오래됐습니다. 근데 캠핑을 그래도 좋아하시는. 너무 좋아해서 장비가 다 있어요. 와, 그래서 파스타 추천한다고 네. 합니다. 또 875님께서 온유의 매력 챌린지 영스만을 위한 버전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가능하시면 혹시 네. 되게 쉬운 버전 있거든요. 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근데 알겠습니다. 이미 보셨구나. 네. 우와. 엄청 뭐 이렇게 뭐 네. 하는 거 있고 네. 하시고 뭐 하는 거 보긴 했어요. 맞아요. 볼로만 하는 다 거. 다예요. 그렇죠. 네. 이걸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스 버전으로. 네. 영스 공식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스의 웬일이야 오뉴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누어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온유 씨와 함께한 영스엔 웬일이야? 웬일이니?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이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너무 편했고요. 다행이네요. 웬디 씨가 제 진짜 많은 콘텐츠를 봐주셨다는 거에 소름이 계속 돋았고요. 진짜 뭔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나오실 게 많죠? 네, 맞아요. 다 챙겨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이브 클립 나올 거니까요. 아, 네. 꼭 볼게요. 네. 너무 기대죠. 라이브 클립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오니 씨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 맵스 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도시 노이즈 그 속엔 에러 에러 에러